자, 그러면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한 주 동안 살펴봐야 될 여러 지표들 또 흐름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의 김효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 귀에 쏙쏙 들리게 깔끔하게 늘 정리해 주시는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과 함께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제가 그래도 꽤 나왔던 것 같은데 유럽 얘기는 거의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유럽 얘기는 없으셨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 너무 이제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직후에는 뭐 다 중요했었으니까, 근데 중국도 중요하고 저희가 당장 살고 있는 한국도 중요한데, 그렇죠. 유럽은 사실은 2011-12년도의 재정 위기 때를 제외하면은 뭐 유럽은 뭐 별거 없죠.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유럽의 경제가 좀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글로벌 외환 시장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달러 약세. 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최근에 뭐 미국은 물가 높다고 하고 뭐 금리 테이퍼링도 되게 약간은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달러는 쭉 약세로 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왜 그런지. 혹시 유럽이 키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이번 주에 한국 내일 있죠. 한국 수출 데이터 나오는데 엄청 잘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유럽부터 가볼까요? 유럽 가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미국의 테이퍼링 이야기가 무르익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약세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주에는 90을 깨고 내려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월가에서는 이게 달러가 뭐 실질금리나 이렇게 달러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니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고, 달러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는 달러 위안이 6.4를 깨고 아래로 내려갔어요. 뭐 중국에 대해서 조금 뭐 증시나 이런 것들이 매력도가 높아지지 않았냐라는 시각들도 있지만, 반대죠. 달러가 약세로 가니까 위안화는 강세로 가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원달러도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지난주에 1110원대 중반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유럽 이야기를 오랜만에 드릴까 해요 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좀 파장이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부터 이야기를 드릴까요? 첫 번째 차트부터 좀 보시죠. 2013년도에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살짝 리마인드를 드리고 말씀을 좀 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2013년도 5월에 테이퍼링 이야기가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미국 주식은 별로 안 빠졌지만 한국도 코스피 10% 가까이 이제 하락을 하고 금융시장이 굉장히 출렁이는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주가가 출렁일 때는 달러는 불확실성 때문에 강세. 강세를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이 막대기 차트를 쫙 보시면 가운데에서 한 오른쪽에 있는 DXY라고 되어 있는 것이 달러거든요. 이게 막대기가 밑으로 가 있으면 약세라는 뜻인데 달러는 약세였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러면 달러가 약세였으면 뭐가 강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신흥시장국 통화들은, 그러니까 달러가 밑에 있으면 다른 통화들은 보통 다 위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강세. 그런데 유로만 거의 약간 플러스, 일본의 엔화, 스위스 프랑 이렇게 다른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통화들은 플러스였는데, 이때 달러는 약세, 뭐 인디아, 브라질, 터키 이런 우리가 주로 이제 정말로 신흥시장국으로 분류하는 국가들의 통화는 엄청난 폭의 약세를 기록했었습니다. 달러 바스켓에 들어있는 선진국 통화만 강세군요. 네, 그러니까 좀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이때 2013년도에 5월에 테이퍼링을 이야기하고 글로벌 외환시장 굉장히 이상했는데 이게 뭔가 테이퍼링 때문인 거냐.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딱 얘기한 다음에 이게 외환시장의 플로우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줬던 거냐. 저는 이때는 미국보다는 유럽이 글로벌 외환시장을 좀 좌우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를 굳이 제가 다시 꺼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2페이지부터 가시죠. 왜 달러는 약세로 가고 유로는 강세로 갔을까요? 이때 미국 경제는 안 좋고 유럽 경제는 좋았을까요? 오히려 반대였던 것 같아요. 미국 경제가 좋을 때죠. 미국 경제가 그러니까 테이퍼링 했겠죠. 맞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테이퍼링 이야기를 하고 이게 2013년도 5월이잖아요. 유럽의 재정위기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 뭐 아주 고비는 넘었습니다만 아직도 유럽은
재정이 좀 방만하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지라는 걱정을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때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중앙은행은 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이 페이지의 그림이 뭐냐면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미국의 연준의 자산 규모이고요. 노란색 선이 ECB의 자산 규모입니다. 이게 줄어드는 게 테이퍼링인 거잖아요. 그런데 테이퍼링이란 단어를 이야기한 것은 연준의 입이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자산 규모를 줄였던 거는 유럽이었죠. 좀 이상하죠. 유럽이 2011년도 12년도에 재정 위기를 겪다 보니 ECB가 드라기가 그때 드라기 총재가 생각나실 거예요. Whatever it takes 이러면서 네. 우리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산 규모를 쫙 이제 늘리던 그렇죠. 시기였었는데 재정 위기가 난 이후에 이거 구제를 모두 해줘야 되나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유럽에서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는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ECB가 오히려 액션,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나서면서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테이퍼링이란 단어를 미국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약세, 그리고 이게 좀 순간적으로 약세가 아니고요. 1개월도 약세, 2개월도 약세, 3개월도 약세를 기록을 했고 오히려 유로가 강세를 갔었죠. 네. 그래서 최근에 테이퍼링을 우리가 저희도 뭐 저도 이제 나와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요. 계속 네. 얘기를 하면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소화를 잘 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코스피도 어찌됐던지 간에 올랐고요. 그리고 미국 주가도 더 오르지는 못할 지언정 기간 조정으로 잘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달러가 불확실성 때문에 강세로 쭉 간다라고 한다면 코스피가 됐건 미국 증시가 됐건 다른 나라 증시가 됐건 나중에 낙폭도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게 어떤 조합이 됐던지 간에 달러가 약세보다는 아니 강세보다는 약세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면 이 테이퍼링이라는 우리가 큰 파도를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는데 저는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단순히 2013년도 경험만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최근에 유럽 데이터를 좀 오랜만에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네. 3페이지를 가시면 됩니다. 네. 유럽 경제에 대해서 제가 굳이 이야기를 드릴 만한 상황이 없었던 거는 사실은 코로나19가 올 봄에만 해도 유럽에서는 재확산이 됐었어요. 유럽은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백신을 되게 잘 맞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차트가 코로나19의 신규 감염자 수인데 최근에 이게 4차라고 해야 될지 5차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수준으로 악화가 되었던 것이 유럽이 한 3, 4월 정도에 좀 많이 올라갔네요. 예, 많이 네. 올라갔었고요. 1분기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 막 18%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거의 잡혀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그 감염자 수 하락이 유럽이 드라마틱하군요. 네, 굉장히 가팔라요. 다시는 이제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제 가파르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에 발맞추어서 백신 되게 잘 맞습니다. 지난 3월을 떠올려 보시면은 유럽에서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좀 문제가 있다, 사람들이 안 맞으려고 한다. 아, 그리고 접종 맞아요. 중단했던 사태들이 그렇죠.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도 좀 그랬고. 네, 그래서 그런 사태들을 보면서 유럽이 코로나19가 막 확산될 때도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백신을 맞을 때도 참 되게 고생을 하네. 한 번은 좀 그냥 안 넘어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제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지난 4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백신을 한 10%밖에는 못 맞았었습니다. 이미 영국은 한 40%, 미국은 한 30% 이상 맞았을 때도 유럽은 10% 정도밖에는 백신을 맞지 못했었는데 최근에는 35%, 그리고 많이 맞는 날에는 하루에 1%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들이 업데이트를 하면 할수록 쭉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유럽이 코로나19 재확산 감염자 수도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고 백신도 되게 잘 맞고 있구나라는 네. 백신 접종에서 순항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최근에 유럽을 한번 업데이트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네. 4페이지로 가시면은 이게 런던 전경대에서 인구 75%가 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그러니까 저희 집단 면역이라고 하죠. 집단 면역에 이를 때까지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는지를 추정, 한 차트예요. 이제 왼쪽에 불가리아나 아일랜드 같은 국가들을 빼면은 대체적으로 넉 달에서 다섯 달 정도입니다.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한 다섯 달 있으면 유럽이 진짜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를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차트 보면 약간 희한한 거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보통의 유럽의 차트들을 국가별로 비교해서 그리면 예. 독일 같은 국가 너무 좋아요. 막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 포르투갈 같이 우리가 재정 취약국으로 분류했던 나라들은 중간이 없을 정도로 뭐 실업률이 되었건 뭐 GDP가 되었건 이 낙폭이 너무 커서 유럽을 한 차트에 그리는 게 진짜 안 맞나 보다. 이래서 유로화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거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나 보다. 그리스 이거 유로 맞아? 이런 거죠. 예, 그래서 뭐 내보내야 된다, 나가는 게 나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몇 년 동안 했으니까요. 근데 이 차트를 보면 느껴지는 게, 독일이랑 그리스랑 이탈리아랑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이랑 다 동급에 있어요. 백신은 굉장히 공평하게 맞았던 것 같아요. 비슷한 속도로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우리가 유럽의 경제가 오랜만에 좋아집니다라고 할 때는 사실 뒤에 설명이 되게 많이 붙었었어요. 뭐 독일은 좋은데요. 뭐 그리스나 이런 국가들은 이렇게 아직은 올라오진 않았는데 뭐 비중이 크지는 않고 설명이 되게 깔끔하지가 못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여전히 국가별로 펀더멘탈 차이는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의 접종 순항 속도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유럽 국가들이 그래도 조금 비슷한 속도로 백신을 맞고 있구나. 그러면 한꺼번에 좀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올라올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유럽은 자기 EU 안에서의 뭐 사람이든 물자의 이동이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한 국가만 백신을 잘 맞았다라고 해서 유럽의 경제가 같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같이 맞고 같이 물자와 사람들이 교역을 돌아다니면서 나라가 쭉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차트들을 보면은 생각보다는 유럽도 그러네요. 아주 처지지만은 않겠구나. 그래서 최근에 달러가 약세에 간 것에도 만약에 독일 경제만 좋았다라고 한다면 이게 전체 유럽을 대표하는 유로에 대해서는 영향 많이 못 미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백신을 고루고루 잘 맞고 있다라는 측면이 최근에 유로 강세, 달러 약세로 이끈 그런 배경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꼴찌가 불가리아네요. 네, 불가리아 아일랜드. 불가리아. 아니 뭐 전 여러모로 고생.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유럽이 뭐 잘 비슷하게 좀 잘 이제 막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미국보단 덜 맞았고 미국보단 늦는 거 뭐 경제 회복이나 여러 가지로 늦는데 그게 유로 강세, 달러 약세를 설명하는 게 되나요? 격차가 줄고 있는 거지 급격히. 근데 정프로님 질문이 너무 점차 테이퍼링 되고 계셔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테이퍼링 되고 있어요. 아니 저 김팀장님 정프로 예전 정프로가 아니에요 요즘에. 지금 시즌3입니다. 정프로 시즌3. 그래서 제가 다음 거를 보고 그런 질문을 주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 그리고 뭐 격차가 줄고 있는 김프로님 말씀도 맞아요. 이게 뭐든지 모멘텀으로 많이 움직이니까. 근데 미국이 계속 좋은데 이거 모멘텀만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더 제가 달러 약세를 막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여름 정도에 유럽에서는 메르켈 총리 이하 여러 이제 총리분들이 모여서 우리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게 없을 것 같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한, 이름 되게 거창했어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펀드. 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유럽을 한번 우리 부흥시켜보자. 라고 해서 부흥기금이라는 거를 조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나라마다 차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하자. 민주당, 공화당 모여서 땅땅땅 찍고 다음 달부터 각 가정에 얼마씩 보급된다. 속도가 진짜 빠르죠. 진짜 빨랐는데 작년에 여름 정도에 결의되었던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펀드가 아직 그 서류 작업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유럽은 이제 여러 국가가 모여 있으니까요. 유로가 쓴 나라만 해도 19개 국가니까 굉장히 여러 국가가 해서 이제 과정들이 오래 걸리는데 유럽이 지난번에 다른 프로젝트 했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속도를 내서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펀드가 인풋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월 말이 각 나라마다 우리는 자금을 공동으로도 받지만 나머지는 이렇게 조달을 할 것이고 여기에 얼마를 쓸 것이고 이런 것들을 드래프트를 내는 데드라인이었어요. 근데 보통 이런 저의 경험상 어떤 공동으로 이제 서류를 내서 결의를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일찍 안 내고요.
그리고 이거를 또 늦게 내도 되는지를 또 합의하고 있고 이러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모든 국가들이 데드라인 이전에 이 서류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검토를 하고 있고 유럽 현지에서는 이거 빠르면 7월 중순이면은 돈이 실제로 실물 경제에 풀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5페이지에 보고 계시는 차트가 S&P에서 추정을 한 것인데 이제 부흥기금이 실제 경제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경제에는 얼마나 플러스가 효과가 있을지를 추정을 해놓은 거예요. 보통 이런 거 추정을 할 때는 아주 베스트 시나리오 그리고 이제 효과가 뭐 그냥 그럴 때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이제 올해에 4분기 정도에는 실제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효과는 내년에 가장 큽니다. 야, 근데 이게 베스트나 그렇지 않은 케이스를 중간값을 뽑으면 1% 이상 되는데요. 네, 한 1% 되죠. 크죠. 그리고 최근에 유럽에선 제가 아까 백신부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거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6월, 7월, 그러니까 5개월 뒤니까 가을 정도면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어느 정도 정상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돈도 그때가 동시에죠. 경제활동이 정상화가 되고 그에 맞물려서 부흥기금이 집행되면 이게 효과가 배가 되는 게 아니야? 라는 기대감들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베스트 시나리오, 베이스 시나리오를 뽑으면 이렇게 높은 경우로는 사실은 잘 안 나와요. 짜게 이제 추정한 경우로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거 내년에 못 잡아도 한 1%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감을 좀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 네. 다시 정프로님 질문으로 돌아오자면 네. 단지 백신 때문에 격차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는 최근에 달러 약세나 저는 하반기에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그래요? 네, 지금보다도 더? 네 지금보다도 더 근데 내년에 미국의 성장률이 올해에 대한 베이스 이펙트는 있어요 있는데 내년에 미국의 성장률이 3% 중후반이 지금 월가의 컨센서스예요 그런데 이 부흥기금에 대해서 아주 베스트 시나리오로 숫자를 써내지 않아도 내년에 유럽은 4% 초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말씀하신 대로 미국보다 유럽의 성장률이 높은 해는 거의 없어요. 정말 거의 네네네. 없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굉장히 오랜만에 유럽의 성장률이 더 높네. 이게 막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미국이 여러 가지 투자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 내년을 바라보면서 올해 하반기에 대해서 환율이든 주식이든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유럽이 백신도 미국하고의 맞는 속도가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펀드가 유럽에서 7월 중순부터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늦어도 내년부터는 되겠네라는 이제 계산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외환시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네. 저는 미국의 테이퍼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89, 90에서 움직이고 있는 달러가 막 85, 80 이렇게 급락할 거라고 사실은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그런 달러가 강세로만 안 가도 사실 한국 주식에서는 이게 만약에 불확실성 때문에 조정을 받아도 큰 폭으로 조정을 큰 폭의 조정은 피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정도의 흐름들은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는 예. 게 유럽에 대해서는 드릴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수출만 좀 짧게 코멘트를 드릴게요. 한국 수출이요? 네. 네. 내일 나와요. 내일 나오는데 지난 4월에 수출이 41%가 나와서 제가 나와서 막 분야별 품목별 막 보여드리면서 너무 좋다. 올해 한국 수출이 박스권을 뚫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막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드렸던 게 생각이 나실 텐데 한국이 뭐 10일까지의 수출도 발표를 하고 20일까지의 수출도 발표를 해요. 유일한 나라죠. 예. 근데 이제 10일까지 수출은 이제 워낙 조금밖에 안 했으니까 뒤에 20일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월말의 숫자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사실은 네. 있어요. 근데 20일까지의 수출은 이제 열흘밖에 3분의 2가 흘러간 거니까 얼추 배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20일까지의 수출이 53%가 늘었어요. 네, 근데 이제 기저효과까지 말씀드릴게요. 기저효과가 지난해 4월이 최악이었고요. 5월이 비슷하게 최악이었는데 5월이 조금 났었어요. 기저효과가 깎인 폭이. 그러니까 그냥 이게 한국 수출이 좋은데 사실은 기저효과가 많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려면 4월 수출이 한 41%가 나오면 5월 수출은 그냥 이거 아무 숫자나 말씀드릴게요. 한 36% 정도 나오면 잘한 거예요. 비슷하네. 네, 뭐 기저효과 때문에 조금 숫자가 낮아진 거지 잘한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려야지 되는데 지금 20일까지 수출이 53%나 나오면서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 깜짝 놀랐고 이거 나머지 10일 동안에 잘 매매, 그러니까 교역이 잘 안 된다고 해도 40% 중반 혹은 50%를 바라볼 수 있는 숫자들이죠. 그리고 아무리 기저효과가 있어도 저는 막 1년 만에 수출이 50% 늘고 이런 건 정말 이례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품목별도 보면은 전체 품목이 20일까지 수출은 다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뭐 기계,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반도체 우리가 주력 수출로 예, 다 좋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거 내일 나오는 수출 데이터가 저는 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5월 중, 그러니까 월별로 계절성이 있으니까 5월 중에는 1위, 역대 1위가 나올 거는 큰 이변이었으면 역대 1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난 네. 3월에도 역대 1위였어요. 제가 아마 연말까지 계속 12월 중에 역대 1위입니다. 11월 중에 역대 1위입니다. 이거 다 합하면 그냥 올해가 역대 1위가 그렇죠. 연간으로 거니까. 역대 1위.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제 높고 5월이 만약에 수출이 50% 정도 그로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한국 수출 토탈에서 뭐 5월이 아니고요. 역대 4위. 그래서 올해 수출 되게 셀 거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고 기대도 많이 했고 사실 환율도 1,120~30원 정도면은 물론 더 약세라서 더 많이 팔면 좋겠죠. 근데 수출에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딱 골디락스랄까 딱 중간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기업들이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고 해외 수요도 받쳐주면 왜 기저 효과를 감안해도 역대 1위라는 거는 기저 효과 감안하고도 훨씬 더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 훨씬 더 좋죠. 월간으로 역대 그러니까 절대 금액이 1위라는 거죠. 절대 수출 금액이. 네.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 대외적인 밸류 체인이 아직은 그렇게 썩 많이 돌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ISM 제조업 지수, 뭐 유럽의 제조업 PMI 같은 것도 되게 잘 돌아왔는데 네. 수출 데이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중국이 워낙 이제 넘사벽으로 저 위에 회복세가 가파르게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이 대만이고 그 다음이 한국이에요. 그래서 모든 공산품을 수출하는 중국 그리고 반도체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대만 네. 그리고 반도체 플러스 고루고루 잘하고 있는 한국이 3위 다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이 1위는 아니네. 약간 조금 맥빠지실 수도 있는데 요 한국, 중국, 대만을 빼면은 4위부터는 격차가 되게 크게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막 50%, 40%, 30%, 20%가 아니고요. 50%, 40%, 30%, 0. 뭐 제가 좀 그냥 쉬운 예를 드렸습니다만은 위에 세 개 국가를 빼고는 아직도 다른 나라까지 이렇게 물건을 막 왕성하게 수출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일본도 기계 수출 잘 한다. 니케이가 뭐 최고치다라고 하는데 수출 데이터 아직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한국, 중국, 대만에 집중되는군요. 예, 집중돼서 지금 그래서 글로벌 마켓 쉐어를 이제 다른 나라 거를 막 가지고 오면서 수출을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철강, 조선, 기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2019-18년도에도 반도체는 사실 수출 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약간 힘을 내줬으면 했던 거는 네. 뭐 조선, 철강, 기계 이런 것들이었죠. 그럼 최근에는 이런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품목들 석유화학뿐만 아니라고 해서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네. 월별로 막 70% 전년 대비 70%도 나오고 80%도 나와요. 그래서 고르게 제가 왜 지난 주에 차트 이렇게 품목별 수출 가지고 나와서 한국 되게 포트폴리오 잘 돼 있는데 그렇죠. 전기차 바이오 이런 데서 더 터지면 이렇게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없게 포트폴리오 되게 잘 구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이미 포트폴리오 잘 구축되어 있는 것만으로 저는 힘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약간은 조금 수출 데이터가 너무 잘 나와서 그러니까. 좋은 거를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업이 강하긴 강해요. 보면. 네. 보건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네. 하나만 좋을 때는 사실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만 좋을 때 그럼 반도체가 안 좋으면 어떡해 이제 좋은 거를 저희가 기뻐하지 못하고 사실 걱정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착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은 뭐 다 좋다고 하고 또 자동차도 다른 국가들은 이미 생산 차질이 꽤 있는데 한국은 주문이 많이 밀렸다고 해도 생산 차질 같은 건 확실히 적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흐뭇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효진 연구위원님과는 이 정도로 뭐 정리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수출 데이터가 내일 나올 텐데 어마어마하게 기대가 좀 또 되고 있군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신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